당시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잘 몰라. 근데 다만 확실한 건, 은봉이 너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을 해친 방화살인범이 아니었어. 아니, 그 반대였어. 나를 구하고 우리 부모님을 구하려다 돌아가신. 근데 어쩌다 우리 아빠가 살인범이 된 건데요? 대체 왜 그런 건데요? 나 때문에. 뭐라고요? 내가 잘못 증언했어.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범인이라고. 그 당시에 내가 잘못 증언을 했어. 왜요? 왜 그런 건데요? 말해요. 왜 그랬는지 다 말해요. 이건 다 변명이야. 고작 변명이라도 하라고요. 나한테 뭐든 하라고요. 내가 제발 이해할 수 있게 나한테 뭐든 하라고요. 알아보겠니? 이 사람이 너 아빠, 엄마를 죽인 사람이야. 알았어? 아마도 그 당시 나는 사고의 충격으로 아주 잠깐 기억을 잃었던 것 같아. 그때 너의 아버지에 대한 기소 실수를 한 장무영 지검장은 그 실수를 덮어야만 했었고, 마침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너의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 같아. 검찰은, 그러니까 당시 검찰은 지금보다 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이었으니까. 하지만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.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든 결국에는 다